안녕하세요, 휴입니다. 오늘은 최근 출시된 필립스 휴 신제품 필립스 휴플레이 그라디언트 라이트 튜브 제품 활용법과 제가 나름대로 연구해서 세팅한 필립스 휴 조명과 나노리프 조명 셋업 꿀팁 공유, 그리고 그렇게 세팅한 화면 동기화 느낌까지 전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PC화면 동기화 시 OTT 서비스는 저작권 보호 장치인 DRM으로 크롬 브라우저나 엣지 브라우저에서는 화면 동기화가 안되는데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꿀팁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아마 PC에서 다양한 OTT 서비스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영상이 꽤 유용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럼 먼저 제가 최근에 구매해서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 필립스 휴 신제품부터 볼까요? 최근 필립스 휴 플레이 그라디언트 PC 라이트 스트립을 포함해서 필립스 휴 그라디언트 사인 테이블, 필립스 휴 그라디언트 사인 플로어까지 꽤 많은 신제품들이 국내에 출시가 되었고 앞으로도 더 출시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필립스 휴플레이 그라디언트 라이트 튜브라는 제품이고 가격은 269,000원. 이렇게 직선 라인 튜브 형태로 된 조명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필립스 휴 제품 중 가장 활용 범위가 넓다고 생각이 되고 TV, 데스크, 장식장, 침대, 소파 등등 거의 제약 없이 설치가 가능해 보이더라고요. 특히 저처럼 데스크 셋업을 자주 변경하는 사람에게는 이것만큼 좋은 아이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유만 된다면 몇 개 더 구매하고 싶은 제품이기도 하고요. 해외에서는 여기 베이스 컬러가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가 있고 길이도 컴팩트, 라지 두 가지가 있지만 아쉽게도 현재 국내에서는 블랙 컬러 그리고 라지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판매할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다른 사이즈와 컬러를 원한다면 해외 직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제품의 본래 목적 자체는 TV 아래쪽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거라 블랙 컬러의 라지 길이 정도면 대부분 커버가 가능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가이드 상에서는 컴팩트는 40-55인치, 라지는 60인치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설치를 해보니 TV보다 길게 나와도 크게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고요. 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 오디세이 아크 55인치 아래쪽에 배치를 했는데 더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더 길다고 어색한 느낌보다는 오히려 더 넓은 범위까지 커버한다는 느낌입니다. 설치 방법은 취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치가 가능했는데 기본적으로 양쪽에 있는 베이스 부분이 회전이 가능한 구조고,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도 튜브 자체를 회전시켜 원하는 방향으로 조명을 비출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라이트 스트립처럼 어딘가에 부착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설치 자체는 정말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다른 곳에 다시 설치하는 것도 정말 쉬웠고요. 특히 이미 가구 배치가 픽스된 상황에서 조명을 설치할 경우 가구 위치 이동이 어렵고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고 손도 잘 닿지 않아서 설치할 때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이건 그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파를 예로 들어볼까요? 저처럼 이런 소파 구조에서는 아래쪽에 부착할 공간도 없고 소파 표면 특성상 부착도 거의 안됩니다. 그렇다고 바닥에 붙이자니 엉뚱한 방향을 비추게 되고, 쫄대를 활용해서 부착한다고 해도 LED 소자가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 촌스럽게 되고요. 하지만 이 튜브는 그냥 소파 밑 적당한 위치에 두고 튜브 방향만 내가 비추고 싶은 방향으로 틀어주면 끝납니다. 게다가 원래 스트립 조명은 가이드선이 없으면 완벽하게 직선으로 부착도 사실 어려운데, 이건 아예 직선 구조로 된 튜브 형태라 삐뚤어지거나 휘어지는 현상 없이 아주 깔끔하게 배치가 가능했습니다. 튜브 방향에 따라서 빛이 반사되는 범위와 강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분위기대로 연출이 가능했습니다. LED 소자가 거의 보이지 않는 디퓨저 형태라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저는 소파를 예로 들었지만 소파가 아니어도 다리가 있어서 바닥에 떠있는 가구나 진열장, 거실장, 침대 바닥에 두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굳이 바닥이 아니어도 가구 위에 올려도 괜찮겠죠. 만약 이 튜브 자체를 안 보이게 설치하고 싶을 때는 양쪽에 있는 베이스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부착을 해서 가구 후면에 부착을 하거나 가구 바닥 천장에 부착을 하거나 책상 측면에 부착해서 세팅도 가능하고요. 디퓨저 형태라 일반적인 라이트 스트립보다 조명의 범위도 훨씬 넓고 설치된 상태에서 이렇게 튜브 방향을 회전시켜 다른 연출도 가능하기에 활용도 면에서는 확실히 라이트 스트립보다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라이트 스트립은 길이가 긴 제품도 있고 원하는 길이만큼 재단이 가능하지만, 이 제품은 애초에 TV 아래쪽이나 진열장 배치를 고려해 만들어졌고 길이 자체가 픽스된 제품이기에 큰 사이즈의 책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양쪽 끝부분이 비어 보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제 나름대로 해결을 했는데 양쪽 끝부분에 필립스 휴 플레이 라이트바를 각각 배치했습니다. 그럼 딱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단순 벽에 반사시켜 무드든 목적이 아니라면 화면 동기화 시 오히려 이게 좀 더 실제와 비슷한 느낌으로 연출됩니다. 참고로 같이 제공되는 이 작은 렌치를 활용해서 커버를 분리하고 케이블 방향도
다른 방향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보는 방향에서 더 깔끔해지겠죠. 와셔를 활용해 파공도 가능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모델이라 블루투스로 앱과 연결이 가능하지만 화면 동기화, 게임 연동, 홈 컨트롤, 음악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립스 휴 브릿지 제품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필립스 휴 브릿지를 구매해서 세팅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냥 무드등 연출 목적으로만 사용하신다면 굳이 브릿지는 없어도 됩니다. 연결 방법은 워낙 예전에도 자주 설명을 했고 어렵지 않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을 했는데 나중에 필립스 휴 연결 방법, 자동화 시스템, 홈 컨트롤, 세팅 및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개별 영상으로 자세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필립스 휴 플레이 라이트 바 3개, 필립스 휴 플레이 그라디언트 라이트 튜브 1개, 필립스 휴 플레이 그라디언트 라이트 스트립 1개, 나노리프 라인 조명으로 세팅을 했고 나노리프 라인 조명의 경우 기본 팩이 9개인데 저는 총 24개를 사용했습니다. 나노리프 라인을 가운데 쪽 배치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흡음 패널 위치도 위치지만 그라디언트 라이트 스트립과 라이트 바만으로는 더 넓은 범위를 비추지 못할 것 같아서 이 나노리프 라인을 활용해 오디세이 약구 주변을 테두리처럼 감싸도록 배치했습니다. 약간 부족한 공간을 채워넣는다는 개념으로 추가로 그라디언트 라이트 스트랩의 경우 고정시켜주는 브라켓 일부를 제가 파손시켜서 이렇게 실리콘 양면 테이프를 활용해 적당히 휘어지면서 부착을 했고 오디세이 야크가 55인치인데 여기에 부착하니까 아래 중앙 쪽을 제외한 나머지 테두리까지는 어느정도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디세이 야크 아래쪽에는 우퍼와 베이스 스트랩이 다 가리고 있다보니 책상 아래쪽에는 조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 라이트바 2개는 양쪽에 나머지 1개는 오디세이 야크 스탠드 윗면에 부착해 천장 쪽을 바라보게 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나노리프 제품 중 쉐이 타입도 사용 중이지만 이걸 오랫동안 사용을 해보니 조명이 직접 눈으로 비춰지는 느낌이라 이것보다는 라인 타입처럼 반사되는 형태가 훨씬 부담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쉐이 같은 제품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드 블라인드 안쪽에 부착을 해서 은은하게 블라인드 사이로 빛이 새어 나오게끔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블라인드 각도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달라지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눈뽕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보세요. 분위기용으로 정말 좋습니다. 아시죠? 인테리어의 꽃은 커튼보다는 블라인드입니다. 그럼 이제 화면 동기화를 시켜서 연출된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정확한 조명 동기화를 위해서는 필립스 휴 앱에서 꼭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세팅해주세요. 연동을 하고 필립스 휴 앱을 보시면 조명 배치라는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 조명 위치와 높이를 개별적으로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해줘야 훨씬 정확한 위치의 조명이 나오게 됩니다. 나노리프도 마찬가지로 나노리프 앱에서 스크린 미러 기능을 활용하면 화면 동기화가 가능하고요. 이것도 나노리프 모양을 내가 설치한 방향대로 회전시키고 사이즈 조절해서 맞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필립스나 나노리프나 화면 동기화 시 조명 연출 강도를 설정할 수 있어서 너무 조명이 번쩍거리거나 화려하게 움직인다면 강도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장 강하게로 설정을 하고 사용을 하는데 이건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팁! 처음에도 언급을 했지만 일반적인 PC 화면이나 게임 플레이 화면, 브라우저를 통해 실행되는 대부분의 화면과 유튜브는 정상적으로 PC에서 화면 동기화가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OTT 서비스, 즉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플러스, 왓챠 이런 거는 저작권 보호장치 DRM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만약 화면 동기화를 설정한 상태에서 해당 OTT 서비스 영상을 켜게 되면 그냥 블랙 화면으로만 나오게 되면서 화면 동기화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해당 브라우저가 갑자기 먹통이 되는 현상도 생기고요. 이 부분 해결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실 테고 더 좋은 화질을 원하시는 분은 엣지 브라우저를 보겠죠. 각각 설정법 알려드리면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설정 메뉴에서 시스템 그 안에 하드웨어 가속이 있는데 이게 아마 대부분 켜져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해제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엣지 브라우저도 설정 메뉴에서 시스템 및 성능 그 안에 하드웨어 가속 사용을 해제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개의 브라우저에서도 문제없이 화면 동기화가 작동하게 됩니다. 지금 크롬 브라우저에서 다양한 OTT 서비스를 켜놓고 전체 화면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화면 동기화가 되는 게 보이죠? 마찬가지로 엣지 브라우저에서도 정상적으로 화면 동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PC가 아닌
TV 자체만으로 화면 동기화를 하려면 당연히 필립스 휴 싱크패스 제품이 필요하고, 지금 알려드리는 팁은 PC에서만 적용되는 팁이니 이건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방법 자체가 지금은 가능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막히거나 안될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립스 휴 신제품과 게이밍 셋업, 무비 셋업 꿀팁을 공유해봤고, 다른 필립스 휴 신제품도 구매하게 되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C 화면 동기화를 제대로 간접 경험해볼 수 있는 영상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